자, 그럼 우리 심장 및 순환계 공부했던 건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풀이 15페이지입니다. 자, 문제풀이 15페이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심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네요. 자, 1번. 심장은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근육기관으로 복강에 위치한다. 복강하면 어디냐면 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심장은 흉강, 가슴 부위에 있습니다. 흉강이라고 하죠. 가슴 흉자를 써서 흉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슴 부위에 있어요. 심장은 여기 있죠, 여러분. 자, 다음에 심박수는 심박과 심실의 수축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분당 120에서 140 140회당 심박동수는 심박동수는요. 1분당 60에서 80회 정도였죠. 그다음에 3번 좌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자, 우리 이렇게 있으면 좌심방 그럼 어디냐면 이쪽이네요. 좌심방. 그다음에 우심실 그랬죠. 우심실이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좌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삼천판이 있대요. 그럼 말이 안 되죠. 항상 우심방과 우심실, 그다음에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판은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었죠. 그다음에 4번. 심장근은 자동성, 자동능이 있고요. 전도성, 수축성을 갖고 있는 뭐예요? 불수의근입니다. 맞는 거 4번이네요. 1번의 답은 4번인데, 그럼 5번도 고쳐보셔야죠. 심장은 부교감에 의해서, 여러분 심장과 관련해서 부교감 무조건 뭐라고 그랬냐면, 억제. 그 다음에 교감이 무조건 촉진. 그쵸? 교감이 무조건 촉진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심장이 출입하는 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름,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좌심실로는 폐정맥혈이 들어간다. 여러분, 폐정맥혈이 들어간다. 들어오는 거는 심실이 아니라 어딜까요? 심방이요. 항상 들어오는 곳은 심방입니다. 그래서 좌심방으로 폐정맥혈이 들어오겠죠.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좌심방으로 체순환의 대동맥이 출발한다. 출발 지점은 항상 심실입니다. 좌심실, 우심실, 심실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동맥은 좌심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우심방으로는 대동맥혈이 들어간다. 우리 들어오는 혈관을 뭐라 그러나요? 동맥이 아니라? 그쵸. 정맥. 대정맥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번.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상 동맥. 그래서 심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였어요? 관상 동맥입니다. 자, 이런 관상 동맥은 상행 대동맥으로부터 분지, 갈라져 나온 거였죠. 맞는 거 4번이네요. 그럼 답은 4번인데,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셔야죠. 우심실로는 폐동맥혈이 들어간다. 여러분, 동맥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예요. 폐동맥혈이 나온다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그랬죠.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 열리고 닫혀서 심장에서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의 위치는 그럼 판막의 위치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었어요? 심방하고 심실 사이. 답은 1번이네요. 그럼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거 방실판막. 그다음 또 어디 있었어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요. 그쵸?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심실과 정맥이 아니라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의 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심장의 판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우심실이 수축했대. 우심실. 자, 여러분, 우심실이 여기 있거든요. 우심실. 우심실이 수축했다. 그럼 수축으로 하면 혈액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그쵸. 그럼 나가는 문이 열리고요. 대신 들어오는 문이 뭐 해야 돼요? 닫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쵸. 삼천판. 그래서 우심실이 수축하면 삼천판이 폐쇄가 돼요. 이천판이 아니라 삼천판이 폐쇄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좌심실이 수축할 때요. 자, 그럼 이쪽은 좌심실이네. 이쪽이.
자, 그럼 이번에 좌심실이 수축했대요. 좌심실이 수축을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곳이 열리고 들어오는 곳이 뭐 해야 되겠어요? 닫혀야겠죠. 그 들어오는 여기 판막이 뭔데요? 이천판. 좌심실이 수축하면 이천판이 폐쇄되네요. 그건 있어요. 5번에 있죠. 자, 그래서 4번의 답 5번이었어요.